서북미거주 아시아태평양 국가민족들이 한자리에서 설날을 축하하는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설날문화축제가 지난 24일 타쿠마돔 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나래의 전통 사물놀이팀이 참여하는 드림 오브 네이션스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에서 온 악기와 리듬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여 특별한 음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여러 문화권에서 모인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해 주제 국가로 선정된 타이완을 비롯하여 괌, 한국, 필리핀, 중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선보였으며 행사장을 찾은 만여 명의 방문객들은 전통 음식과 예술품을 즐기며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APCC의 설립자 겸 이사장인 서인석 이사장은 2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쁘다며 주최국인 타이완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커뮤니티가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이 아태문화센터 구정행사 26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신 거를 보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18 아시아 태평양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스가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팔기도 하시고 또 오셔서 보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이렇게 육감을 통해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맛도 보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오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설날 축제는 다양한 국가의 공연으로 가득 찬 행사로 한국을 비롯한 대만,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통가, 피지, 사모아 등 총 18개국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 등 지역사회의 중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는 각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공연의 향연으로 방문객들에게 새해의 행복과 문화의 풍성함을 선사했습니다. 1996년 작은 모임으로 출발한 APCC는 이민자들의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대규모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APCC는 오는 2025년에 대형 문화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패시 서 플레이스 아파트 건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KBS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